제가 아침에 기도한 어떤 감동이냐면, 아, 제가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제가 혼자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외부 오신 분이 목사님이 설교 들으러 와요. 다른 강사 많이 세우지 마세요. 나는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분 좀 세워야, 원래 목회 세미나 나 혼자 하려다가 이제 미안하니까 또 한 사람 한 사람 들이다 보니까 와요. 오면 30분밖에 시간 못 줘요. 아니, 강사는 20명 돼가지고. 그분들 몰려와서 30분 온 게 아니라 한 번 30분 오면 40분, 50분에 뭐 기도 시간 없어져 버린다. 막 해갖고 이제 그 20명 강사들 막 이러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이건 아닌데. 그 나이에서 어떻게, 뭐 고민하다가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오냐면, 그냥 내가 하자, 그냥. 내가 이 성경 해석 다 달라요. 목회자 물론 다 컬러가 있더라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꾸준히 해서 말씀을 양육한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쭉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깨달았는데 쭉, 이게 오히려 차라리 그걸 원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제 이번, 3월 둘째 주 14일인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혼자 할까 생각했거든요. 혼자 해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우리 또, 이 은사자들 있으니까 통변도 받고, 안수도 없고, 불도 주고, 치유도 오고. 그렇게 해야 뭔가 뭐 되지. 이게, 사람 저 비유 맞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강화문 집회 갔더니, 김사라 목사람, 한 1년 됐을까? 모를 누군, 제가 김사라, 한번 통화를 했거든. 제가 김사라 목사, 저보고 싶어 왔다는 거야. 나이가 늙어갖고, 머리가 하얘갖고, 혼자 사신대. 아들이 부목사라고. 이제 지금 3일 금식 세 번째 때.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아갖고, 그냥, 계속, 우리 교회 사장 다 알아. 뭐, 누구, 뭐, 박은희 듣고, 뭐, 다 들었대, 뭐, 지기복이 다 들었대. 못해, 그, 몇 년, 아이고, 믿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분들이, 제 설교만 듣는데, 계속. 아, 그렇구나. 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가 희망하다. 아, 그렇구나. 인터넷 시대구나. 그래서, 어제 밤에도 또 두 분이 모르더라. 이쪽 문이 잠겨져갖고 뺑뺑 돌아갖고 모르면 또 들어와. 이쪽 혀 들어왔대. 처음 왔어. 이번 강화문 집회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어제 밤에 9시, 8시 예배드리러 또 갔어. 모르면 전혀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이야, 말씀밖에 없고, 다 듣고 오는 건데.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한 분 오더라도 제가 이 강단을 이제 내가 남한테 안 내주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깨달았다니까. 어제 보고 진짜 주님, 저분들이 내 설교만 듣는다는데 나는 나 혼자 미안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 안 좋아하고 혼자 하고 있으면 또 안 올까 봐서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면 내가 해야지. 저는 뭐 계속 하죠. 제가 오늘 또 제가 자원해갖고 북한 선교 한 500명 이상 모여야 돼요. 보니까 북한은 국회의원 두 분이 현재 탈북자국에 두 분이 있더라고. 쫙 임원 명단이었고 수십 명 쭉 순서가 다 있어요. 다 3분, 5분이요. 나한테 10분 내놨어요. 아니 10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아민 사람도인데 30분 돼요. 30분 서울서 가까이 가면 30분 걷지 않아서 주부를 현재 30분 돼. 아민 사람 보니까 근데 그 30분 동안 어때 책을 그 신급자한테 안 되겠다. 책 사라고 500권 책 갖고 가. 전과적 책 갖고 가. 그래서 이제 또 오늘 8시 갈 거야. 이제 1시 2시 폐를 해요.
그분들의 이제 나는 설교해야죠. 또 책 나눠줘가지고 막 쓰고. 어. 그렇게 해갖고, 막 이제, 왜 나는 막 하고 싶어. 내가 간다겠다니까. 나오라고. 어. 물론 오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시간도 늘려갖고도 가고. 왜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탈북자 3만 몇천 명에서 다 대표급 들어와요. 그 리더들이. 그분들 전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거든요. 합해져. 그분들도 전도를 해야죠. 저한테 기회잖아요. 그럼 또 가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어, 우리 최선 다합시다. 몸으로 다 행을 받는 나는 나대로 나도 몸으로 다 행. 그러기서 또 집회를 이제 오면 그건 또 집회하고. 어, 3월 첫째 둘째 주 14일부터 해갖고 막 이래 막 계속 모였다. 그, 저는 그 다음 주 계속 올 수 있어요. 매주 올 수 있다니까요. 1년 12달 해볼 수 있다니까, 진짜로. 모여지면. 근데 안 모여지면 안 해요. 왜냐면 지쳐요. 열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억지로 나오면 짜증나. 그러면 스톱. 내가 상황 판단하는 게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상황 판단. 계속 수가 늘어남을 것이고, 안 늘어나면. 그래서 내가, 예, 신앙생활 재미를 줘야 되는데, 재미가 우리 억지로 나오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이 힘 주신 만큼 해야 되겠다. 미래는 몰라. 오늘 아침에 감동되는데 제가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는 주님 모실 때 마지막 때인데 영적 생활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신령함을 변화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요. 어둠이 떠나고 악한이 떠나고 임재가 있는 그때부터 열려요. 자녀문 열리고 귀신 쫓이고 병도 낫고 임재 능력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